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광풍 튕기기를 먹으면서 오, 기분 좋게 시작하는 최성진 선수. 네. 아, 이제는 기회만 한번 포착하면 예,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최성진. 자, 심지어 지금 탈출, 이탈, 뭐 결빙공까지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다가가서 면담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기도 했고요. 자, 공격 시작하자, 화련자. 자, 지금 정말 힘들게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 날아가서 역시 세기. 내다 꽂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끼제 물어봤자고요. 빙옥 때문에 쐐기를 계속 넣다가는 충격파 맞고 역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광풍! 자, 뛰었죠? 장학광풍 돌면서 잘 피해줬습니다만 네. 역습 허용해버렸어요. 자, 한번 더 바베큐! 자,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역사와의 매치를 하겠다라고 유사주가 한 건데 지금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자, 디펜스 상태에서 대치! 자, 쥐구르기 정도는 광풍 끌어오기로 충분히 캐치가 가능하고 자, 복대! 자, 구석에 끌고 가서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기공사로서는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자, 얼려놓고 때려야죠! 네, 계속 빙옥 두르면서 상대방을 귀찮게 해줘야 되는데 네, 내력도 충분하지 않고 최상류 괜찮습니다! 네. 기공사 선수는 지금 결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적극적인 공격을 이끌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 많이 콤보가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대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얼마 없습니다. 네, 이거 끝날 때까지 5, 6, 7, 8 그렇죠! 역사하면 평파 아니겠습니까? 네. 아, 예, 일단은 뭐 탈출이 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벌긴 했는데 전황이 너무 좋거든요, 최상진 네. 선수! 오, 광폭 튕기기! 열화륜으로 저항시간 최대한 누려주면서 그거 끝나는 캐치를 노려서 네. 또 광폭 튕기기까지 네, 하지만 짤짤이 플레이로 조금씩 체력을 뺐고요 하지만 생명력 회복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빨리 쫓아가서 역사 후회판을 네.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도끼제. 야 이거 이렇게 났습니다 잡았죠 침착하게 하네요 네. 앞서 한 경기 치긴 했는데 그런 불명예는 자신이 나와서 네, 자신의 선수 끊어버리는 멋진 패기 좋습니다. 네, 세 번 나올 수 있는데 2승을 했다면 그때 뭐 선수교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잘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상대 기공사를 상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라는 거는 오, 정말 평소의 실력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고 무대적으로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화면상으로는 오채영 선수가 좀 기분 좋게 승리권을 못 쓰셨는데 그러면 이제 5대2가 되는 겁니다. 한정. 네.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치 포인트 한 경기만 따내면 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든 거죠. 네. 아, 뭔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듯 표정이 좀 네. 네 뭔가 성현치 예, 않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현재는 뭐 5대2 상황이 됐고 뭐 얘기가 뭐 나오면 뭐 한번 또 들어볼 수 있겠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스킬을 실현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 팬들이 인정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최종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진행위원회가 들은 얘기고요.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그 어떤 자투성이 나면 여러분께 설명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감안한 결과를 내게 되겠죠. 네. 뭔가 결정이 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네. 그런데 4대2에서 같이 그 지금 상황이 유효가 된다면 5대2까지 가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 선수 입장에서 한 번 더 뭐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단 뭐 서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5대2까지 좀 앞서 나가는 네, 분위기를 만들면서 역시 한국 선수들이 강하다는 걸 지금까지 보여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팀전이기 때문에 서로 아 이거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한번 최성진 선수랑 기용사 우리 로 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패배를 하고 뭔데? 팀이 승리를 한다고 그럼 날먹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실력도 충분히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최성진 그런데 이게 안 나갔다. 혹시 그런 게 네.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권한은 있습니다. 후보에서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순간 컨디션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좀 플레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경기 밖으로는 남았고요. 있는 상태. 네. 뭐 이제 사실 우리 그 불소가 이그 한절 끝나지 않은 상태도 뭐 얘기를 듣는다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충격파에 써서 뭐 기절을 쓴다거나 뭐 등등 뭐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커맨드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다라고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현재까지는 우세한 면을 계속해서 점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블리즌 소울 비입니다. 용재 모토. 자, 오늘 최종일 대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방사수 이벤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방사수 이렇게 이미지 게시판에 올려주면 어떻게 이렇게 올려진 걸 보니까 일하는 동안에 몰래 네, 몰컴이 제맛이죠. 네, 어머니 몰래 직장 상사 몰래 하는 몰컴. 맞습니다. 이어폰 끼고 몰래 가끔씩 티 안 나게 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아들 그러고 또 그러면 일하시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우리도 누구나 다 그런 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네. 네.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특색 있는 본방사수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남들과 다른 네, 그런 걸 하나 보내주시면 또 당첨자 확률이 높으시니까 지금도 본방사수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가 이제 인정이 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심판진의 체크 결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5-2로 한국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8세트 대장 김신겸이 나왔네요. 그리고 상대 선수 링검사죠. 네. 중국 쪽에는 링검사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의 수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네. 링검사네요. 그렇죠. 직업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의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는 있고 이제 김신겸 선수가 앞서서의 경기에서는 거의 이거 와 용호상박 예, 뭐 질 뻔한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를 이겼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제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네, 스스로를 좀 믿고 박근혜 경기 한번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링검사는 링검사군요. 그렇습니다. 네. 린린전이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끝난다 또 김창현 선수는 팀 닥터죠. 네. 패배 한번 가져가고 팀의 승리에 영광을 함께 하는 네. 네,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꿀을 네. 네. 어떤 네. 섭취했다. 그렇죠. 네. 허니 섭취. 네. 아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뉴스예요. 네. 많이 앉아 있다가. 아니요, 사실 네, 그렇죠. 나오고 싶었는데 뭐 여건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거 우란이에요 또. 그럼요. 네. 동료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고 충분히 잘 경기 보여줬습니다. 김창현 네. 선수도 말이죠. 아, 진짜 뭐 다른 스포츠도 그런 아니 저런 그냥 뭐 했는데 우리 누가 잘해줘서 누가 잘해줘서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후보 선수도 엄연히 선수 멘트리 중에 한 명이고 중요한 팀의 일원입니다. 아, 그럼요. 자, 여기서 과연 김진경 선수가 린린전 경기를 마무리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8세트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쪽에서 좀 답답하겠네요. 린린전을 말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 정말 이 짜증이 솟구쳐 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럴 때일수록 그냥 웃으면서 팀원들이 경기를 더 잘할 수 있게 으쌰으쌰 해주는 것도 팀의 승리에 예, 뭐 하나 좀 도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네, 본인이 경기 하나 이기면 그냥 그것도 좋잖아요. 아, 물론이죠. 안격병을 깡패는 우리 중국 선수 아닙니다. 바로 우리 김진겸 선수예요. 네. 94년생 네, 모 연예인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별명이 붙고 있죠.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파이널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민민정. 자 네. 검검정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링검사가 네 김승현 선수인데, 아 누가 더 한 방을 많이 때리냐? 린린정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능력치 제도에서 내력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아, 네. 3타 들어갔죠? 야, 반영다 10연타, 13! 약속을 일단 끌어주고요. 네, 내력 다 빠졌어요, 김신현 선수. 네, 제로 혼절까지 떴고요. 자, 혼절 걸어 놓은 상태였지만 잘 일어나줬고요. 자, 불피! 중국! 네, 이번 경기도 아주 쉽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네, 중국 또한 여기서 이제 한 세트만 따라가게 되면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럼요, 4대3이에요. 그리고 양쪽 다 지금 공개배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콤보 한 번만 들어가면 시원한 경기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자, 서로 체력 관리 뭐 잘했고 내려도 거의 다 찼습니다. 아, 내려도 썼죠? 중국 리 르치 선수는요. 네. 아, 자, 오염배기 들어갔고 캐치 성공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탈출이 없고 다 들어갔어요. 먼저 콤보를 넣는 건 김신경, 그리고 네. 탈출기도 빼낸 상태! 야, 대장콤보 1성으로! 야, 신나는 콤보!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소모했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한번 중간 연결고리 만들어주는 게 김신경의 네. 콤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네, 다시 한번 올라오기! 아, 이건 이렇게 김신경이! 깔끔하게 경기 린검사의 탑임을 증명하면서 6대 0 승리 가졌습니다. 예, 네. 린탑, 린검사의 탑. 네, 정말 최고의 린검사 김신경. 네, 중국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당연하다는.